네, 2024 파리 올림픽 가운데 서핑 종목은 남태평양의 프랑스 땅 타이티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올림픽 개최를 위한 기반 시설 건설을 두고 섬 주민들이 자연 환경을 해친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프랑스령 타이티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파도 중 하나인 테호프호 파도와 다양한 서핑 코스를 가지고 있는 서핑의 발상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서핑 종목이 이곳에서 개최하기로 하면서 자연 훼손 우려가 불거진 겁니다. 주민들은 새로운 도로와 주택, 암초를 뚫고 세우는 심사대 등 기반시설 설계 계획을 보고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경악했습니다. If not, we lose everything. Everything. There was no more fish at all, and it won't be. That is our job, just to protect the environment. 주민들의 걱정은 곧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월 바지선이 심사대 건설을 위해 암초가 있는 지역을 이동하다 산호를 훼손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각계각층에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It's so small. You are in so much connection, close connection with people, close connection with natural environment, that you can't do what you want. 결국 조직위는 기반시설 건설 계획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주택 건설 대신 전체 숙소의 98%를 현지인 집을 활용하고 선수들은 근처에 정박한 유람선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심사탑의 크기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Même pas, c'est léger de dire Paris 2024 a sacrifié du corail pour pouvoir mettre en place ces Jeux Olympiques. 개발 이익과 관광 특수 등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은 자칫 올림픽이 섬의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자연을 대하는 주민들의 마음조차 영향을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